공정무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11강 시간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뭐 부동산 세법 시간에 한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거의 출제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 등록면허세. 과거에는 이제 등록세라는 것이 세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면허세가 따로 있었는데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이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리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의의를 살펴볼까요? 의의. 이거는 재산권.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재산권이 아닌 기타 권리도 있습니다. 재산권이라든가 기타 권리를 여러 가지입니다. 뭐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권리 변동에서 권리의 책 설정, 변경, 소멸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설정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책에는 설정이란 말 나오고 변경이란 말 나오고 소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설변소가 되겠죠. 설변소.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전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에 내는 것이 바로 그 등록면허세가 되겠는데 이러한 등록면허세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일반적으로 책에 보면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때에 관련된 조세다. 거기 보면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세 가지만 나왔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취득도 됩니다. 취득, 설정, 변경, 이전 이렇게 되겠는데 공부라고 하는 건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공부.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뒤쳐질 보세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좀 듣기가 좀 어려울 텐데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여러분 저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나요? 물권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민법 시간에 8가지 배웁니다. 물권을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인데 우선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운 그 용익물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용익물권. 여러분,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용익물권은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물권입니다.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용익물권인데, 그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시간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을 등기 등록하는 겁니다. 그 등기 등록할 때 지상권 설정 등기 하는 것입니다.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을 남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죠.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또 이런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지역권의 그 권자, 뭐 채권 채무자가 변경되었다. 이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건 이전이라고 하고요.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변경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채권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 또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변경. 자, 조금 어렵죠? 그래, 들어보세요. 용익물권에는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 등기할 때 바로 등록면허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건 뭡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남의 토지, 남의 땅을 바꿔 다닐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용익물권이 되겠고, 또 담보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저당권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이제 근저당권도 많이 나옵니다. 근저당권. 이 담보물권입니다. 이게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나 유치권은 등록면허세가 없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있고요. 역시 질권 설정도 할 때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실무상에서는 좀 나중에 배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게 등록면허세에서 주로 나오는 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에 일부를 등기 등록할 때도 등록면허세를 내고, 또 말소할 때도 등록면허세를 내고, 또는 그런 것들이 채권 채무가 변경되는 경우도 등록면허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의의라고 하는 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 시에 공적인 장부라고 하는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이제 의의를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등록면허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거기 한 9가지가 나왔는데,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는 거냐? 등기 등록할 때, 그러니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조세이다. 다시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등기 등록할 때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또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과세권자가 누구냐? 도하고 구세가 됩니다. 도세와 구세입니다. 도. 도세이면서 구세다. 여기서 구라고 하는 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가 되겠죠. 과세 주체는 도세이면서 구세이다.
취득세의 과세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죠. 그러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주체는 도세와 구세이다. 그리고 뭐 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그렇죠? 또 등록면허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보통세가 됩니다. 보통세가 된다. 뭐 이 정도.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유통세이다. 등기 등록할 때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등록세이면서 행위세이다. 또 등록면허세는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응능과세라고 합니다. 응능. 그러니까 등기 등록 물건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응능과세다. 응능과세. 이 응능이라고 하는 건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서.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응능과세이다. 또 등록 면허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입니다. 물세. 물체 중심으로 과세한다. 물세다. 이 말이에요. 물세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은요. 이따가 과세 표준 공부할 텐데. 가액으로 표시하는 종가세도 있고요. 그리고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건수,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이렇게 하는 종량세도 있습니다. 종량세. 한 건, 한 건당 세금 매긴다. 이렇게 건수로 매기는 것이 종량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표는 종가세이면서 종량세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상권을 설정 등기해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할 때 등기관한테 등록면허세를 냈다는 영수필 그 증서를 제출해야만이 등기가 되는 거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은요, 등록을 안 하면 세금 안 내는 겁니다. 등기 등록하려면 무조건 세금 내야 되니까 과세관청에 등기 등록할 때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을 안 하면 등록면허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됩니다. 요건만 갖추면 등록 면허세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기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 조세가 된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인 조세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을 띈 조세이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 이 말은 등록세는 수수료 성격을 띈 조세이기 때문에 6천원 미만일 때는 6천원을 징수합니다. 6천원 미만일 때는 6천원을 징수한다. 6천원 미만 시에는 안 내는 게 아니라 6천원을 징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 6천원 미만일 때는 6천원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최저세액제가 있다는 거죠.
최저세액이 6,000원이다. 1,000원 나와도 6,000원 내고, 그렇죠? 5,000원 나와도 6,000원을 낸다. 소액 징수 면제제도가 없고 최저세액이 6,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보실까요? 부동산이라는 거 뭡니까?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선박이라는 건 배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 3번 매 한 건 나왔죠. 매 한 건이란 등기 등록 또는 대상의 건수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 몇 건이냐? 건별로 세금 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전 소유자의 물건에 뭐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이런 것들,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말소시켜야 되는데 한 건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계산한다. 만약에 내 건을 말소시킨다. 그러면 한 건당 6,000원이니까 24,000원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등록면허세 낼 때는 이따가 배웁니다만은 지방교육세 20%를 냅니다. 그러면 한 건당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6,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러면 6,000원에 20% 얼마입니까? 1,2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7,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7,200원이 된다. 네 번째, 재산권 등이라고 나왔죠?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즉 돈의 가치가 있는, 재산 가치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배우는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소유권, 점유권, 8가지 배우시죠? 그리고 채권입니다. 그럼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겠고, 채권은 사람이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물건이고,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 된다. 그리고 무채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는 재산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뭐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 뭐 의장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등기등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면허세를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이다. 자, 넘겨보시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범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등기 등록의 범위가 나왔죠. 범위가 나왔는데, 1번, 뭐, 강어권이라든가,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또, 뭐,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항공기 같은 취득에 대한 등기 등록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근저당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 근저당권. 우리가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 목적이 있고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칠때 우리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금에 관련된 건데 등기 목적은 소유, 여기는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러분, 근저당권은 등기부 가꾸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에 들어가죠.
부동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설정 계약. 또, 자,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누구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주로 은행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로서 은행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누구냐? 우리 개인이죠.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채무자. 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은 채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채권자가 바뀌는 거. 근저당권 변경은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좀 복잡한데 나중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실무적으로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은 이제 채무자가 되겠고 이전은 채권자가 바뀌는 거. 근저당권 변경은 채무자가 바뀌는 거고. 근저당권 소멸. 근저당권 소멸은 은행에다 빌려온 돈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빌려온 돈 갚으면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겠죠. 근저당권 말소라고 합니다. 말소.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말소.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빌려온 돈 갚았다.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고요?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 자, 그러면 여러분 161쪽에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등기등록하는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등기등록을 받는 자는 외관상의 권리자입니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 등기등록을 받는 자는 외관상의 권리자입니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거기 박스 보니까 등기 권리자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건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등기 목적이 있고 등기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등기 목적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매매가 되겠죠. 매매. 그러면 매매하게 되면 여기는 누가 있나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겠죠.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이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재산이 그만큼 증가되겠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 매도인은 재산상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감소되고 매수인은 재산상의 권리가 증가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박스 보니까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은 재산상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증대됩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로서 재산상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감축되는 자,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 등록 원인과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지상권, 타인의 토지 외에 건물이라든가 기타 구축물을 질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지상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굴까? 전세권자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굽니까?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누굽니까? 지역권자입니다. 여러분, 지역권자라는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라고 합니다.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하는데,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입니다. 여러분, 임차권, 여기. 자, 여러분들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2년 맺었는데,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면 안 돼요. 대항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 등기 목적은 뭐냐?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라고. 주택 임차권 등기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포다 그러면 점포 임차권, 주택이면 주택 임차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택 임차권 설정. 그래서 주택 임차권도 을구에 등기 목적의 주택 임차권 설정,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서 등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그럼 법원에 있는 등기관이 이렇게 주택임차권 설정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해가지고 등기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재산상의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임차권자, 임차인이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가등기. 여러분, 가등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담보 가등기도 있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있어요. 가등기는 갑부에 들어갑니다. 등기부 갑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등기 할 때도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보 가등기는 이제 그냥 원래는 여러분들 이론상에 그냥 가등기로 배우는데,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이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의 아파트를 가등기 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파트를 내 앞으로 가등기를 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담보 가등기가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이런 거죠. 내가 상대방의 아파트를 사는데 지금 전체 잔금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일부 대금만 주고 가등기를 치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가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쳤다가 내가 잔금을 주게 되면 이제
그 본 등기 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주로 등기부 갑부에는 그냥 가등기라고만 나오는데 가등기 할 때는 원래 과표가 이제 부동산 가액이 되겠는데 이따가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시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우리 개인 채무자가 되겠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근저당권자입니다. 채권자,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채권자 대위등기라고 나옵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채권자 대위등기. 대위라고 하는 건 대신 등기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갑이 있는데 갑소유 미등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건데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누굽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갑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돈을 회수해야 되겠는데 갑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갑 앞으로 건물이 있는데 등기를 안 한 건물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 을이 채권자가 채권을 이 갑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신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 채무자 앞으로.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 되냐? 갑이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니까 갑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여러 번 나왔는데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등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전등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죠. 지금 갑의 부동산을 등기가 안 됐으니까 최초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은 누가 했나요? 채권자가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니까 즉 채권자 대위등기를 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전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 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등록세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등기하러 등기소에 갔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여보 당신이 직접 이거 부동산 산 겁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그리고 내가 소유권 이전 등록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취득세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게 되면 등기 등록이 되는 거지 일일이 등기관이 그런 합법성이라든가 정당성은 따지지 않는다. 거기 보실까요? 등기 등록자의 내부에 실질적인 권리의 유무. 네가 권리자냐 진정한 권리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당성이라든가 합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거지 등기관이 뭐 정당성이 있느냐 이걸 합법적으로 샀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정당성, 합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등기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는 형식주의 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62쪽에 보면 예제 문제 하나 왔죠? 아주 쉬워요.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때 을은 누굽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은행은 누굽니까?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되겠죠.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근저당권자, 채권자, 즉 은행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가액으로 표시하는 종가세가 있고요, 수량이나 중량이나 용적과 건수로 표시하는 종량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크게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액이니까 종가세가 되겠죠. 그리고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이죠? 종가세가 되겠고. 그리고 건수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 이건 종량세가 되겠죠. 등록세 과표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 금액은 종가세가 되겠고, 건수로 표시하는 것은 종량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 가액에 관한 과표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표는 원칙이 뭐냐? 원칙이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입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되겠습니다. 외외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인데, 어느 때 시가 표준액을 하느냐? 신고가 없는 경우, 미신고. 등기 등록 받는 자가 신고가 없었다, 미신고가 되겠고요. 그러나 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여러분,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다시요. 원칙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외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을 때도 시가표준액.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항상 특례규정인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공동사업한다, 그러면 조합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공매, 여기는 경매도 포함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거기 나왔죠?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여러분, 법인들은요, 부동산 등을 여러 가지 사게 되면 법인의 그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은 늘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그 등기 등록한 금액, 취득한 금액으로 기장하기 때문에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배우지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배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2월 21일부터는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는데 그런 검증으로 신고 금액이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수에 의한 과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164쪽 채권 금액에 의한 과표는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